되는구나. 그걸 다 그럼 나한테 살 수 있어? 너 나한테 살 수 있어? 너 나한테 살 수 있어? 아, 보고 싶겠죠, 그립겠죠. 그지만 살 수 있겠죠. 보고 싶겠죠, 그립겠죠. 그지만 살 수 있겠죠. 지금 약간 밖에 눈이 엄청 내리고 있으니까 그 자이언티 눈이라는 노래가 있어. 이 노래가 오늘 딱 어울리지 않나. 자이언티 재즈 편곡 풀리 이게 있네. 이걸 들어야겠어. 제가 저희 만랭이 옷을 드디어 하나 샀습니다. 물론 이 호랑이 껍질이 있지만 옷 같은 거를 귀여운 걸 많이 사서 입히시잖아요. 다른 주인들은 다 이쁜 옷 같은 거, 유행하는 옷 같은 거 다 입혀주는데 저희 집 말랭이는 너무 단벌신사 같아가지고 홍대 쪽에 가면 이런 인형 옷 파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뭔가 인터넷으로 뭐 살 수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안 사봐서 이런 아이들의 이제 실측 사이즈를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간 김에 들려서 이쁜 게 있으면 사와야겠다 하고 가서 몇 개 사왔는데 사실 그렇게 이쁜 게 없었어. 이쁜 게 없어서 일단은 기본템으로만 먼저 이 꿀벌 우주복 너무 귀여워. 기본 아니겠습니까? 주원이 하면 꿀벌이니까. 보면 여기 날개도 이렇게 달려있다가 입혀볼게요. 어머 웬일이야. 여기 가랑이. 근데 이게 말랭이가 다리랑 팔이 좀 짧아가지고 맞으려나? 어머! 무슨 일이고. 아! 여기 팔도 뽁. 오 마이 갓. 이렇게 하면 땡길 수도 있어.
뭐요? 너무 귀여워. 이팔 보이세요? 짧은 팔과 다리. 인형 옷을 왜 사는지 알겠어, 나. 너무 귀여워, 너무 귀여워, 너무 귀여워. 이렇게 호랑이 탈과 뿔뿔 탈. 이거. 그거랑. 그 다음에, 이거는 이제 기본템. 카고 바지입니다. 카고 바지. 또 저희 주원이 하면 카고 바지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카고 바지가 있길래 냅다 집었어. 근데 이게 말랭이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일단 입혀볼게요. 그래서 상의도 세트로 사고 싶었는데 상의는 이쁜 게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, 벌써 불안해. 이거 잘못 샀다. 몸빼 바지스. 일단 입혀볼게요.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인형도 종류가 여러 개더라고. 이제 몬스타엑스는 약간 동물이고 막 사람으로 된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. 어? 어? 근데 보면은 뒤에 디테일에 이거 바지 밴딩도 있다고. 또 우리 주원이는 이런 회색 이런 카고 바지가 또 기깔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감기 걸려가지고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 저 비염이 있어서 계절이 이렇게 바뀌면 이것도 다리라고. 입히긴 했는데 허리는 맞는데 엉덩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뾰잉. 그래서 이렇게 몬둥이 후드랑 같이 이렇게 입히면 딱 주원이 짠 바지. 보이지도 않아. 보이지도 않아. 이제 말랭이가 상의가 아니라 하의도 찾았다라는 데 의미를 둬야겠어. 그다음에 이제 비니. 주원이는 카고 바지, 비니 이런 거 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비니가 또 있더라고. 비니가 또 주원이 패션에는 모자가 빠질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비니가 있길래 비니 또 사왔지. 근데 이거 너무 커. 사이즈가 클 것 같아. 아하 이거 꼴뚜기. 아 이 핏이 아닌데. 아 이 핏이 아닌데 비니는. 아 비니 아 아 이 핏이 아닌데. 아 근데 좀 사기 전부터 클 것 같긴 했었어. 아 이거는 실패다 실패. 이거 우리 엄마한테 좀 줄여달라 그래야겠다. 엄마한테 좀 줄여달라 그래야겠다. 솔기. 버킷리스트. 그다음에 저도 주원이 따라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. If we not 버킷리스트 하고 스티커로 좀 꾸밀 건데. 아하. 저는 이런 옛날 캐릭터들을 되게 좋아해서 예전에 사놨던 스티커인데 하트 하트 하트. 주접글. 근데 거의 이게 주접글이. 아 이거 괜찮은데? 눈부셔 눈부셔.
이렇게 대충 꾸미고 킷 리스트 버킷리스트. 사실 제가 버킷리스트가 두 개 있었거든요. 두 개. 하나는 이뤘어요. 그 작년에 뭐였냐면 포스트 말론 콘서트 가는 게 내 버킷리스트였어. 진짜 한 번도 한국에서 공연을 온 적이 없는 거야. 그렇게 많은 공연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번도 한국에는 공연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기다릴 수 없다. 이제 내가 보러 가야겠다. 그래서 얘 걔가 이제 공연하는 대로 내가 이제 가야겠다. 이제 해서 근데 바로 이렇게 갈 수, 콘서트 때문에 바로 해외를 갈 수는 없으니까 또 그래가지고 아 언젠간 내가 미국으로 날아가서 포스트 말론 공연을 보겠다. 이제 이래가지고 제 버킷리스트 1번이었어요. 포스트 말론 공연 보러 가기가 저한테는 버킷리스트 1번이었는데 그걸 이루었어. 이루어버렸어. 그래서 그것도 브이로그 올리려고 찍어놓긴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찍다 말다 이제 이래서 따로 업로드는 안 했는데 저의 버킷리스트 이제 1번은 가기. 저 이제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몬스타엑스 콘서트 가기. 온라인으로만 콘서트를 봤었었는데 25년도에 만약 콘서트를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보러 가겠다. 사실 그 갈 수 있지. 티켓을 웃돈 주면은 갈 수 있지. 근데 저는 공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 웃돈 주고 티켓 사는 거를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. 그래서 내가 못 구하면은 그냥 못 구하는 거지. 막 돈을 더 줘가지고 웃돈 주고 그게 아티스트들한테 돈이 가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몬스타엑스 콘서트 티켓팅이 진짜 너무 빡센 거예요. 그래가지고 못 갔어. 몬스타엑스 콘서트는 꼭 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등고래 보기가 혹등고래 보기가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. 그 엄청 큰 고래 있죠. 그 민혁이가 좋아하는 그 고래 그거를 실제로 볼 수 있는 투어가 있는데 그 다이빙 투어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. 옛날부터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 버킷리스트였어요. 혹등고래 이제 보러 가기. 저는 막 민혁이처럼 막 고래를 엄청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렸을 때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. 그 다큐, 그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막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막 심해어 이런 거 나오는 거 다큐 같은 게 있어. 그런데 제가 원래는 그 고래를 좋아하지 않았고 어렸을 때는 그 상어를 그렇게 좋아했어. 백상아리 같은 거 있죠.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그 백상아리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어요.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아 상어를 보러 가기 좀 무서운 거야. 그 철창에 갇혀가지고 그 백상아리를 만나는 거는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고래를 보러 가자 그러면 그래가지고.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 나는 상어는 무서우니까 혹등고래를 보러 가야겠다. 그래가지고 혹등고래 보러 가기가 제 버킷리스트였는데 이거랑 그 다음에 오로라 보러 가기. 오로라 보러 가기. 이 오로라는
제가 사실 뭐 오로라에 관심은 없었는데 갑자기 그 보이스톡이 오는 거예요. 띵띵띵띵띵띵띵 이러고 와가지고 이제 딱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친구가 그 아이슬란드인가? 아이슬란드인가 어디랑 이제 여행을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오로라를 보게 된 거예요, 걔가. 그래가지고 그때 나 정확히 기억나. 새벽 6시였어. 6시 10분, 20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영상통화로 그 오로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이쁘다. 진짜 너무 아름답다. 이제 이래가지고 진짜 나도 너무 보러 가고 싶다.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 나도 오로라를 한번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었던 거랑 쇼트 가기, 혹동 거를 보기, 오로라 보러 가기 이 정도? 버킷리스트 뭐 아직까지는 이거 세 개 이렇게 세 개 정도? 더 생각해볼 딱히 아 있다 하나 있다 하나 더 있어 악기 배우기 악기 배우기 예전에 그 기타 같은 거를 잠깐 배웠었는데 그 손가락이 제가 좀 짧아요 여기 새끼손가락이 그래가지고 기타를 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그 통기타 이렇게 배우다가 때려쳤거든요 그래서 독학으로 연습했었던 거라 아 쉽지 않았어 이제 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그럼 차라리 베이스를 배워라 베이스는 줄이 4개라 배울만 할 거야 이제 이러더라고요 근데 피아노? 피아노를 배울까? 그 저 동네에 하나 있거든요 그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배우는 그 피아노 교실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배워볼까? 거기 한번 등록해볼까? 아, 이 정도? 저 태어난 김에 악기 하나 정도 다룰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? 이렇게 저의 버킷리스트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는 내가 사실 이제 제 버킷리스트는 마음만 먹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그런